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교양과 지식을 쌓는 수준에서 그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인 이해를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변하여 새 사람을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은 예수를 잘 믿자 이 말씀이랑 동일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잘안 믿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런 위대한 명령을 엄청난 명령과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사탄의 지배권에서 넘어가 버렸죠. 이 사탄의 지배권에서 넘어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거나 그 말살하려고 한 모든 국가나 개인이나 전멸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들은 그 계획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했던 자들이 개인이든 국가든 말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그땅 안에 살게 했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말살하려고 하니까 그 구원 계획을 중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 빼고는 따라왔던 모든 군인들, 특별병기 600승을 포함해서 정예 부대들, 장관들 다 홍해바다에 몰살시켜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전멸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발단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발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막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귀한데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 나왔는데 그것도 졸졸 솟아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와 그 짐승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생수가 터졌다니까 아말렉이 그것을 뺏기 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단순하게 물이라든지 그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젖먹이 우양의 새끼 약대 나귀 천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은 진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시작될 때에 아단이란 자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성에서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물어서 아간의 온 식구들을 전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도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분위기 좋았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 복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그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말살하려고 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사울 왕은 그것을 불순종하죠. 왜냐? 사울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항상 사울왕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눈치만 살살 이렇게 살피면서 인간 중심을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유력한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에 따라서 사울왕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사건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노마스에 해당하는 믿음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투를 하려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사울왕이 사무엘이 1회 동안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흩어지고 상대 아말렉 블레셋은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은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의 특징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자기 곁에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 바로 턱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렸던 거예요. 사울왕이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참 대대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텐데 역시 사람이 원해서 세웠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거기에서 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문제를 전할 때에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상식과 이 경험과 이게 상충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 저는 야고보서에 해당한다 생각해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여기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원했던 것은 실천적인 삶의 그 행동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역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 멸하지 않고 아가왕을 살려두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살려뒀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다 멸했냐?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다 멸했다고. 가찮은 것만.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저 들리는 소리가 뭐냐고. 그때 또 사울이 핑계댑니다. 회개 안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통곡했으면 또 다를 텐데 핑계댑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어떤 제사보다도 낫다.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마서의 믿음의 문제와 야고보서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로마서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역시 야고보서의 실천적인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처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사울왕처럼 내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 왕을 보면은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들이 원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봐야죠.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역시 사무엘대로 버려뒀으면은 장형 엘리압이 아마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처럼 또 실패하는 왕이 또 탄생되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간섭해서 말죄 다윗,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하지요. 그러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즉시 회개합니다. 아니야 뭐 변명하거나 아니야 뭐 이런 잘못 봐서 뭐 이런 변명 안 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성도들하고 신본주의의 성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한 분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분류는 사탄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 분류이기 때문에 천양지차죠. 왜? 이 땅에서 삶의 표현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우리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환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동 목사님, 뭐 박영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분들은 다 이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늦게 다 그분들이 중심으로 목회한 곳이 경남 부산이에요. 이제 박영용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은 70년대일 거예요. 그 잠시 합동하고 고신하고 합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상동 목사님하고는 다시 돌아가셨고 두 분 박윤선 목사님하고 박형용 박사님은 안 돌아가시고 합동 측에 그냥 남아 계셨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안 하고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추록성도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온 곳이 바로 부산 경남의 고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1938년 9월 10일 날 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하기를 결의하잖아요. 신사참배하기를 결의했는데 인간 일왕을 섬기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75년 동안 인간 김일성, 김정일이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 꼼짝 못하는 김정은이까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75년 동안 38 이북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인간이 신으로 섬기고 싶으냐? 그것을 결의했으니까 75년 동안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잖아요. 이 정신 빠진 인간들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데 남침을 하잖아요. 그때 남한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부산 경남이에요. 다 김일성 손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부산 경남이 남쪽이니까 최남단이니까 안 들어갔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천만에요. 여수 목포는 부산 경남보다 더 남쪽이에요. 그런데 다 김일성이 손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신사 참배하지 않기로 결의한 그분들이 모여서 목회했기 때문에 거기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보호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미국이라는 곳은 오지도 못하고 어버이 수령하면서 아마 섬겼을지도 모르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산 경남을 지키지 못했다면 네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도 없는 거예요. 네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수학적인 확률을 보면요, 5천분의 1이라는 거예요. 5천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인데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야 그거 뭐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 한상동 목사님이 부산 초랑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부탁도 있었고 또 목회자들도 스스로 신사참배한 것도 그러고 안 한 목사님들도 그러지만은 회개하는 뜻에서 부산 초랑교회에서 250명이 모여서 감사는 한상동 목사님 박영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세 분이 3일 주야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남한이 수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 한반도가 남한 대한민국이 위기였느냐 하면은 미국하고 의논하기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느냐, 괌으로 옮기느냐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박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를 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부산 경남 솔직히 얼마 됩니까? 그리고 일본을 지금 우리가 욕하고 제가 이러면 또 야 친일이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일본에서 한국 난민 천만 명을 받아주기로 했대요. 천만 명을. 만약에 일본이 망한다면 망하고 누가 쳐들어와서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일본이 망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천만 명 받아줄까요? 택도 없습니다. 현해탄 건너도 못 오게 하고 아마 협공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지켜지고 미국도 지켜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눈으로 보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들도 사울 왕처럼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승리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요셉, 욥처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이 저희의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